정말 꿈과 감동을 플레이하는 손흥민 프라임리그 3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장정 해설 그리고 김동진 해설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원숭이의 해예요. 네. 장대영 해설은 뭐 띠도 그렇고 뭐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올해 새해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는 연말에 좀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니 예, 뭐 여러 가지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TV 앞에 앉아계신 분들과 그리고 저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올해 역시 워3가 그래프3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이 게임판이 조금 더 예, 그 파이가 좀 커지는 그런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장재영 해설이 워3에 갖는 그 애정도는 그 누구도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한다면은 분명히 그 보람된 날이 오겠죠. 김동준 해설은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매해마다 저는 그 연초가 되면 네.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예. 언제나 그 연말쯤 한번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 한 해만큼은 정말 그 맡은 바, 그 해설이든 뭐 게이머 생활이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김동준 해설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네. 또 옆에서 저는 한껏 또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손흥민 워크래프트 3, 이 프라임리그 3가 앞으로 뭐 프라임리그 4, 5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의 커다란 사랑과 또 성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때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2004년 새롭게 시작을 하는 프라임리그 3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4주차 경기의 MVP는 역시 이중원 선수가 차지했어요. 초크인의 부활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부담도 느꼈을 텐데 아주 멋진 경기 보여줬죠? 네. 워크래프트 3 클래식 시절의 로망 그것을 오크로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그렇죠. 받으면서 그렇죠. 예, 오크 팬들의 그 지지,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이중원 선수의 뭐 팬 그리고 그 클래식 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던 분들의 그런 몰표를 받게 돼서 네. 이중원 선수가 압도적으로 MVP를 EP를 압도적으로 지금 득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또 이 오크의 승리에 힘입어서 지금 오크가 2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오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네. 하는 아주 좋은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자, 현재 MVP로 이종원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mbcworkcraft.com과 그리고 worklift.xp.com을 통해서 MVP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별 경기 상황과 또 EP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A그룹입니다. 장용석 선수가 현재 2승이죠. 네, 장용석 선수 정말 뭐 이 선수가 대단히 무서운 신이다라는 그런 한화평이 있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아주 이 판을 바깥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위고 네. 전진호 장재현 선수가 뒤를 쫓고 있죠. 이 선수는 약간은 좀 암울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B그룹은 역시 천정희 선수의 악의 힘이 강렬합니다. 네, 네 천정희 선수 2승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박세령 선수와 김홍재 선수가 1승 1패씩 김대호 선수 2패인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룹 A에 비해서 EP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 간의 경기는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C그룹입니다. 김동문 선수, 거미대마왕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면서 2승으로 치고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보신 ABC그룹은 단 한 명의 진출자고 탈락자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질 텐데요. 김동문 선수와 임현주 선수가 오늘 맞붙죠? 네, 마지막으로 D그룹입니다. 강서우 선수 2승으로 1위, 그리고 지난주 MVP 이중원 선수가 1승 1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 1승 1패, 그리고 김동문 선수 2패인데 강서우 선수만 지금 8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중원 선수도 뭐 EP는 랭킹이 높지만 8강 진출은 아직까지 전황이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현재 역시 EP 랭킹 1위는 이중원 선수입니다. 20.64. 간격이 좀 벌어졌어요. 네, 지난주까지 7위권에 없었던 이중원 선수가 지난주 한 경기로 1위로 올라서는 걸 가지고 뭐 너무 심한 몰표가 아니냐 하는 식의 약간의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 프론스론이 작년이 됐네요. 작년 7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이제 방송리그가 바로 스타트했는데, 오크가 방송에서 이기는, 그것도 뭐, 블러드러스트 걸고, 인구수 80 채워가지고, 압도적으로 상대를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몇 개월 만에 본 예. 오크의 대박 승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팬들, 비오크 유저들도
많은 그런 지지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그리고 또 오크의 낭만이라면 블레이드 마스터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죠? 블레이드 마스터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미러 이미지와 인더 크 그리고 블러드러스트 걸린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칼질을 하는 모습이 네. 예, 그 클래식 시절에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투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결과는 나온 상태고요. 현재 프라임리그 5주차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 16명의 선수 중에 강서우 선수만 8강 진출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탈락 또한 김동현 선수만 탈락이 되어 있고 이 강서우, 김동현 선수를 제외하고 14명은 아직까지 안개에 휩싸여 있는 오늘 경기를 또 지켜보고 또 오늘 경기가 끝나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몇 명은 또 탈락의 고비를 마셔야 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도 6주차까지 가야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8강을 향한 선수들의 집념이 어떤 경기 순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천정희 선수와 김홍재 선수입니다. 김홍재 선수 현재 1승 1패인데 반드시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홍재 선수 이 경기 패배하게 되면은 뭐 재경기로 몰리거나 탈락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천정희 선수는 지금 대단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렇죠. 자, 이어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임효진 선수와 김동문 선수입니다. 김동문 선수가 살살 하라 했던 임효진 선수가 치면 탈락인데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 뭐 이 경기는 지금 이 경기를 안 치른 다른 시그널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김동문 선수 현재 2승이고 임효진 선수 1승 1패인데 어느 선수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 조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서우 선수와 김동현 선수 이미 당락이 결정된 선수들입니다만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강서우 선수는 16강 3전 전승이라는 그 타이틀이 욕심이 날 테고 김동현 선수는 3패로 탈락하는 것보다는 1승 2패로 탈락을 해서 강서우 선수를 잡으면서 탈락하는 게 아무래도 좀 기분 상당 낫겠죠? 그렇죠. 자, 프라임매치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전지훈 선수와 장용석 선수가 맞붙는다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장재호, 장용석, 전지훈, 이진섭이 있었던 A조에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석 선수는 현재 2승을 달리고 있고 전지훈 선수 지난번 경기에서 이진섭 선수를 잡아내면서 1승 그래서 네. 아직까지 8강 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기에 전지훈 선수가 이긴다 하더라도 8강이 확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많은 휴먼 팬들이 휴먼, 와, 16강에서도 4명이나 보는 것도 참 기쁜 일인데 8강에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에 대한 정말 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휴먼킹이 과연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해 줄지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속히 말해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질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프라임 매치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B그룹의 경기입니다. 천정희 선수와 김홍재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아, 그야말로 50레벨을 찍어대는 최고의 레더 왕 천정희 선수와 그리고 김홍재 선수는 지금 이중원 선수의 뒤를 이어서 초호퀸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어떤 프로필을 가졌는지 확인하시죠. 자, 프로필을 봅니다. 천정희 선수, 스윗세인트. 요즘 이 선수는 결코 지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승리하면서 4승 랭킹은 1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요. 네. 장재호 선수를 최고의 라이벌로 지목한다 합니다만 최근에 성적은 장재호 선수보다 오히려 기세는 좋습니다. 최근에 A매치 4차 경기에 장재호 선수에게 결승과 그리고 PT 포함해서 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김대호, 박세룡이라는 걸출한 플레이어를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 밖에 뭐 다른 메이저 대회라든가 레더에서 보여준 컨디션 최고랄 수 있겠죠. 자, 슈마조 팀의 김홍재 선수 이번 데뷔 무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1승의 뒤를 이어서 만약 천정희를 꺾는다면 앞으로의 기세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마수거리 승리가 어렵다 그러고 네. 그리고 9수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많이 틀었을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오크가 귀한 판 김중원 선수보다 프라임리그 3 오크 첫 승은 자기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네. 따른 자신감도 상당히 북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경기 전에 만나보니까 이 선수 굉장히 많은 연습을 거쳤고 어느 정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오늘요. 네. 체제가 확립이 됐다는 자신감을 비춰줬기 때문에 천정희 선수 상대로 오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내갈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자, 경기 맵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B
B그룹의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천정희 선수가 현재 2승, 그리고 김홍재 선수가 1승 1패, 박세동 선수가 1승 1패, 그리고 김대우 선수가 2패인 상황입니다. 이 B그룹에서 만약 천정희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8강 진출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김홍재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재경기, 2승 1패 재경기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다음 주 있을 이진섭 선수와 김대우 선수 간의 그 경기에서 이진섭 선수가 승리하게 될 경우엔 이진섭, 김대우 탈락, 그리고 천정희, 김홍재 진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진섭 선수의 박세룡 선수죠. 네, 박세룡 선수. 박세룡 선수죠. 예, 박세룡 선수가 만약에 또 패배하게 되면 또 그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 전장을 또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정희와 김홍재가 맞붙는 첫 번째 2004년의 첫 맵은 놀우드 프라임입니다. 자, 놀우드 프라임에서 연습량은 정말 많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많았어요. 네. 놀우드는 오크가 언더드 상대로 할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맵입니다. 네. 처음에 파시어로 다 그 상점 지역에 있는 그 책을 떨구는 그 크립들만 사냥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의 사냥에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그 데스나이트 2레벨을 안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한 이후에 네. 그런 툴을 순간적으로 추가해서 사냥에 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스트롱 홀드까지 최대한 빨리 올린 후 Y번 사냥하고 세컨용을 빨리 추가해서 한 번 더 견제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반 이후까지 오크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뭐 영웅킬을 당하지 않고 버로우 테러를 당하지 않고 그 게임에 임할 수만 있다면 오크는 이 맵에서 언데드 상대하기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반대로 언데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천장의 선수는 초반에는 어쨌든 데스나이트 원영웅 견제든지 아니면 데스나이트 9 사냥이든지 둘 중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핀드 같은 그런 약간은 도박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초반 그 오크와 언데드는 견제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먼저 잡아나갈지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처음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눈치 싸움이 또 초반에 대단히 치열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요. 뭐 대기실에서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언데드 유저들이 좀 많았어요. 서로 서로 이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오크 상대로 거미 써? 못 써?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이 이 거미가 좋다. 그런데 거미도 단점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천정희 선수가 무엇을 쓰는가? 이것이 아주 선수들에게는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홍재 선수가 천정희 카드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꿈과 감동을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이 무대에서, 8강 무대에서 또 4강 무대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선수들의 염원이겠죠. 천정희 선수 현재 2승 유력합니다. 8강 진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김홍재 선수에게 지게 되면 2승 1패 동률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정희 선수가 이 경기 충분히 욕심날 만한 상황이죠. 프라임리그2 우승자가, 준우승자가 그 프라임리그3 16강에서 버벅이고 있다. 이건 대단한 오명일 수 있거든요. 천정희 선수 최근에 인기도 정말 급상승이죠. 그 워크래프트 XP 사이트에서 언데드 대표할 만한 게이머 이제 뭐 인기 투표식으로 투표한 걸 봤는데 기존의 다른 강자들을 다 제치고 수런수런 들어와서 언데드를 잡은 천정희 선수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대 산맥입니다. 자, 천정희 선수를 상대하는 것은 역시 까다롭고 어렵다. 그러나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김홍재 선수, 렉스로미오 김홍재 선수가 과연 글쎄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오크의 종소리를 울리는 겁니다. 자, 김홍재 선수 정말 많이 한 것 같죠. 얼짱 오크 얼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홍재 선수가 이 노르드 프라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비추고 있는 상태이니까 말이죠.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영이 보이죠? 먼저 오크입니다. 김홍재 선수의 오크가 2시 그리고 6시에 천정희 선수의 언데드입니다. 아, 천정희 선수 초반 빌드오더를 딱 보니까 이건 크립트 핀드 활용인데요. 그렇죠. 예, 크립트와 지금 그레이브야드가 저 타이밍에
거의 동일한 타이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역시나 천 영웅의 생산을 약간 늦게 하고 크립트 핀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이 핀드 활용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 추세는 대략 추세는 뭐 핀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뭐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핀드와 윈드라이더의 싸움. 예,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도 사실 유닛 간의 상성으로 봤을 때는 핀드가 압도적, 크립트 핀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따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크 유저가 게임을 운영하기 여하에 따라 윈드라이더가 크립트 핀드를 완벽히 제압해내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초반 운영이 중요하고요. 선정희 선수의 아무래도 선영웅 이후에 그 세컨 영웅은 데스나이트 리치가 예상이 되는데 반해서 김홍재 선수가 영웅 조합을 선택할 수 있을 가짓수는 대단히 많네요. 일단 파시어 성파시어군요. 성파시어 이후에 뭐 세컨 비스트 마스터 혹은 서드 펜더렌 브루 마스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세컨 영웅이 최대한 빠른 나가시 위치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워낙 핀드에 좀 강하다 보니까 오크들로서는 핀드를 좀 파괴할 수 있는, 핀드를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또 연구를 또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김동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윈드라이더와 핀드의 상성은 극악이죠. 뭐 같은 비슷한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정도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머와 공격 타입에서 서로 간에 이제 누구는 굉장히 데미지를 적게 받고 누구는 데미지를 많이 받는 식의 상성이 있지만 운영, 즉 뭐 윈드라이더의 공중 유닛이라는 장점을 10분 활용하고요. 그리고 타이밍상 이제 핀드는 초반에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만 되는 타이밍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뭐 윈드라이더도 나중에 마찬가지지만요. 네. 그 타이밍을 지금 남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파시어가 어느 정도 언데드를 흔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일단 초반에 기세 싸움부터 많이 좌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경기의 승패는 시작부터, 이 초반부터 시작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9월 초마리로 이제 손질 가능해. 네, 책 빼먹는 플레이죠. 일단 스피드 부추삭대요. 로드 프라임 버전이 패치가 되면서 변경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울 두 마리 쓰는 빌드를 쓰고 있는데요. 저건 이제 김동훈 선수가 핀드를 쓸 때 구울을 세 마리 쓰는 빌드가 있고 두 마리 쓰는 빌드가 있습니다. 네. 김동훈 선수는 두 마리 쪽을 이제 거미 대왕이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대단히 강추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조금이라도 빠른 타이밍에 핀드가 더 많이 모이는 게 낫다. 그 대신에 이제 나무가 좀 이제 부족하게 모이니까 테크업은 좀 느리지만요. 네. 지금 아이템만 빼먹는 플레이 해주고 있는데 센트리 와드가 지금 회복 쿠션 아이템은 괜찮습니다. 센트리 와드 매우 좋죠 지금. 그렇죠. 센트리 와드 지금 언데드가 사냥을 갈 만한 예상 지점에 뽑아놓고 맞나요? 딱 두 군데 상점을 둘렀다가 이제 본진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홍재 선수. 본진에 하나 센트리 와드 설치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센트리 와드 설치는 너무 좀 뻔하지 않나 싶은데요. 더스트 오브 어클리언스를 활용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진에서 태클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왕이면 이제 외출 경로에다가 그렇죠. 박아놓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구도로 초반에 오크와 언데드가 오크는 노베로 폴업을 가져갔고 그 언데드는 데스나이트 핀드를 활용할 경우에 오크가 세컨 영웅을 나가시 위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더스터 버프리언스 활용해서 보고 있죠. 세컨 영웅 나가시 위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빠른 세컨 영웅 추가 그리고 그 나가시 위치가 첫스킬 프로스트 에로우 찍고요. 핀드를 얼마만큼 커트해줄 수 있느냐가 이후에 게임 그 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크가 투영웅을 딱 갖추는 그 시점 아주 중요한 울프 경험치 주지 않으려는 플레이를 했는데 야, 정말 저 핀드의 해골 따라오는 건 저게 해골인지 새끼검인지 많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끝까지 따라오죠. 해골 아니에요? 보기에는 해골이신데요. 네, 레더함즈의 레더맵의 약하다? 큰정 선수 역대 판매를 기록을 보면요. 이 레더맵에서는 9승 5패 굉장히 좋은 승률인데 레더맵 전적에서는 2승 3패예요. 아, 지금 스피리돌프가 경험치만 주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언데드 입장에서 초반에 파시아 견제를 비스티얼이 올라갑니다. 저 정도면은 헤드몬터? 야, 이거는 대단히 색다른 그 영웅 조합인데요. 아니 뭐 세컨이어로 선택에 있어서 영역이 넓긴 넓다라고 해도 특히 이거는 꼽지도 않았습니다. 헤드몬터. 그렇죠. 예, 섀도우 서드 영웅을 섀도우헌터로 활용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예, 핵승 활용해서 데스나이트 자세 윈드라이더로 1점 타격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컨 영웅이 지금 섀도우헌터인 건 좀 의외인데요. 아시아 섀도우헌터 조합은
프로듀스룸 베타 시절에 그때 오크가 예. 첫 스킬 헥스예요. 헥스. 헥스. 나가시유치 프로스테로로 킨드 잡아먹는 것보다 헥스로 잡는 게 낫단 판단. 야! 지금 데스콜 난리로 지금 쫓아가고 있던 데스나이트에게 헥스 걸려서 지금 기적적으로 살았죠, 파시오. 죽이 잘 맞는데요. 이건 포션 터치해야죠, 빨리. 데스나이트, 이거 뭐. 예. 나를 헥스로 잠깐 묶어둘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 소수 인드라이던 여기서 오크는 쉽게 놀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패치로 인해서 크립트 핀데 웹 개발 비용이 대단히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 웹 개발이 안 돼요. 예, 포르보다제드 완성도 안 됐고 지금 이 타이밍에 최대한 오크는 이득을 많이 봐야 되고 천정의 선수 여기서 병력 더 이상 잘라먹기면 힘듭니다. 예. 자, 투영 갖추고 윈드라이더 소수의 이 타이밍 오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분명히 재미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타이밍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이 뭔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여기 헥스로 데스나이트 잡을 생각인가요? 헥스. 야, 스피드 부츠를 섀도우헌터에게 주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웹개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웹개발 중인 천정희 선수. 웹개발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건 그대로거든요. 지금 보고 계세요. 자, 빅스어리에서는 계속 윈드라이더가 추가 생산되고 이 타이밍만 정밀하게 잘 넘기면 천정희 선수란 말이죠. 천정희 선수도 보통 언더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핀드 많이 커트해내지 못하면 한번 그 사냥 중에 조우하는 즉시 무조건 윈드라이더는 숫자가 준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핀드 5개의 웹이 개발되어 있다면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핀드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리치 좀 나왔고요. 오크가 조금씩 타이밍을 잃어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섀도우 헌터의 세컨 히어로 선택. 뭐, 이 전투 시에도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색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크가 사용하는 세컨 영웅의 의미란, 오크는 빠른 호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세컨 영웅이 나오자마자 그 타이밍에 뭔가 재미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스킬 헥스였는데, 지금 헥스가 한 일이 없습니다. 파시아에게 데스콜 날아갈 걸 한번 이제 막아낸 건 일단 하더라도. 예, 헥스도 하나, 크립트 핀드 하나 커트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다지 큰 이득은 아니죠, 그거는. 아, 그리고 빨리 지금 힐링 웨이브라도 갖춰줘야지 윈드라의 체력도 회복할 텐데요. 만약 천정희 선수가 승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천정희 선수는 8강 진출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박세롬 선수와 김대호 선수의 경기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일단 중앙 판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천정 선수는 10시 쪽 방향에 있습니다. 말했어요. 경태는 아니군요. 예, 무척방이죠. 이게 네. 이대로 사냥 레이스가 지속이 되면 언데드 영웅의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저 다수의 윈드라이더가 영웅 스킬에 다 죽습니다. 예, 영웅 스킬에 다 죽는 괴로운 상황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체력 적은 윈드라이더 딱 골라내서 바로 콜 써주는 예, 통찰력 좋아요, 천정희 선수. 자, 천정희 선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두려울 것 없고 전투를 하자 합니다. 데스나이트 앞장 세우고 자, 김홍기 선수 뱀하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세컨 영웅 섀도우한테 의미는 윈드라이더를 충분한 일정 숫자 이상 보유한 이후 딱 상대방의 병합대가 조각이 되면 데스나이트 헥스 그리고 다수의 윈드라이더 1.4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웅 킬. 예.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핀들을 커트하고 뭐 그런 것들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 안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죠. 자, 일단 뭐 윈드라이더 약 6기 정도, 벤라이더 2기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홍재 선수. 아, 옵시디언 선수까지 나온다면 이후에는 정말 교전 상황에선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판이 짜여집니다. 사냥 레이스로 지금부터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데드가 유리하거든요. 천정희 선수 압박 들어가는데요. 천정희 선수 압박 들어갑니다. 외부, 외곽에서 일단 버로우처럼 깨지는 거 막기가 힘들겠는데요. 두 개 정도 깨지겠는데요. 아, 그냥 도망 가나요? 시간이죠. 그런데! 이야. 살아났어요. 하나 깨뜨렸네요. 리치가 만약 여기서 잡혔으면 또 게임 양상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였습니다. 헥스 지금 이거 핀드죠? 550 체력을 보면 핀드입니다.
힌트가 거미가 쥐로 변하다니 네. 이런. 이런. 네, 진짜 네. 이 프로젝트로 나오면서 말이에요. 이 헥스의 등장으로 오크드 영웅필이 가능해졌어. 이렇게 뭐 희망찬 목소리들 많았었는데. 베타 때는 오크가 레더 쓸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 헥스의 역할이 정말 예. 컸는데. 오, 사냥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오, 이거는 꽤나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하나 깨야죠. 빨리 빼고 있어요. 일단 깨야죠. 일단 한 길은 파괴된. 야, 이거. 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 웹 벌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언데드 안 물러나고 싸울 수 있거든요, 지금. 어, 그렇죠. 오, 그런데 이거는 훨씬 오크가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라. 진짜 이득 많이 보거든요. 야, 이거 1.4%에서. 예. 안 돼요. 지금 천정 선수는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네, 천정 선수 욕심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폭탄이 없어서. 와, 하시아를 집중적으로 노렸나 보네요. 폭탄이 없었군요. 야. 우와, 일단 뭐 돌려보내긴 했어요. 그러나. 네,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 비하면 천정 선수가 대단히 선방한 겁니다. 오, 그렇습니다. 예, 범이 4기 살았었죠, 방금. 그렇습니다. 예. 나니까. 후위 공격을. 당했는데 저런 식으로 그 상황 좋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건 교전 상황에서 천정희 선수의 집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보여주는 네.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핀드는 핀드대로 상성이 강한 윈드라이더 1.4 해주면서 영웅들은 지속적으로 옆에 상대 파시어를 때리면서 서드 히어로 자, 판드론 브루마스터까지 생산을 해냅니다. 오크 김홍재 선수로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상황. 센터 지역을 쓸었을 때 예. 버닝 리더의 뿔피리가 나왔죠. 어놀리올 아이템.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 자결입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네. 지금 김홍재 선수 목재 977이기 때문에 지금 업킥 관리가 중요하죠. 동료들이 나와서 말이죠. 네. 공통수정회인가? 김홍재 선수 프라임리그3에선 16강 두 번째 경기 9경기 평균 인구수가 52였습니다. 52로 진짜 적은 인구수로 싸웠네요. 그동안 하긴 김홍재 선수가 이 초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정희 선수 또 한번 일단 버로를 노리면서 이건 공격. 스피드 스크롤 쓰고 마구마구 달려와야 되겠는데요. 자, 김홍재 선수 돌아왔어요. 예. 전투 상황 중요합니다. 다급하게 업킵을 넘긴 플레인 좋아. 이거 좀 버거워요. 버거버리고 있어요. 버거워요. 예. 핀드는 타격감이 없어서 그런 저 상황에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예. 윈드라이더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펜더렌이 활약 잘해줘야 되는데요. 아, 오렌지색 유닛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힘들어졌네요. 김홍재. 아, 이거 한참네요. 야, 진짜. 뭐, 세기의 영웅만 네.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 그래도 핀드가 조금 줄기는 줄고 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윈드라이더 경험치를 더 많이 주거든요. 언제든 영웅들 스킬이 무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까면 파시오, 파시오 위험합니다, 파시오! 김홍재 선수의 파시오 전사합니다. 펜더렌 브루마스터도 위험하죠. 역시 네, 전사. 섀도우 헌터 혼자. 결국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데드 영웅만 살아나면 뭐든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데드 영웅들이 다 죽이죠. 상대방의 영웅과 유닛. 심지어 이 상황에서 핀드가 다 죽고 윈드라이더가 한 3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옵시가 건재하다면 대나 네. 위치가 대부분의 상황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섀도우 헌터 순식간이죠. 자, 천정희 선수 이번에는 크립트 핀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역시 성공이 눈에 보이는 네. 천정희. 스피릿 터치가 지금 뒤에서 지속적인 만화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예 떡 버티고 있죠. 야, 악마 영웅 잡히네요. 잡혔어요. 악마스러운 모습 다시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울이던 핀드던 간에 영웅은 영웅이다. 저런 플레이하기에는 핀드가 더 좋죠. 지지 선언됩니다. 김홍재의 지지! 한정 선수 상승! 전승 탈락 기술이에요. 한정 선수 상승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천정입니다. 김홍재 선수 오늘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후의 교전에서 안타까운 1패를 기록했네요. 1승 2패가 되는 김홍재 선수. 자, 천정 선수 전승 8강 진출 확정입니다.
네, 김홍재 선수와 천정희 선수 아무래도 이제 노르드 프라임을 열심히 분석해 왔다라는 느낌이 절로무던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천정희 선수의 1승 추가로 3승 단독 선두로 현재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또 하나의 갈래길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박세롱 선수와 김대우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김대우 선수가 현재 2패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대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1승 2패 3자 동률 하위 재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또 박세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기자마자 천정희 선수와 손잡고 8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기 그렇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김홍재 선수는 김대우 선수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는 예. 아직까지 B그룹은 탈락자 없습니다. 네, 예, 김대우 그렇습니다. 선수가 지금의 선정에서 승리를 위해서 살아난 셈이 된 거죠. 네, 오히려 김대우 선수로서는 다음 주에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만 승리를 거두고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자, 이제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임효진 선수와 김동문 선수의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